너무나 멋진 남성 보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렁찬 또 아름다운 하모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만나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뜻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에델은 독일어의 고귀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이고 카펠라는 화음을 해서 하는 노래 아카펠라에서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고귀하고 우아한 화음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에델 카펠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첫 번째로 준비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르테 디 콰트로의 오디세아입니다. 계속 들어주시고요. 다음 무대 바로 소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명이서 부를 노래고요. 영화 사도의 나이던 OST 꽃이 피고 지듯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불러드릴 노래는 영화 사도 OST로 나왔던 꽃이 피고 지듯이입니다.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가려합니다. 아픔을 남겨두고서 당신과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가겠소. 그대 마음이 채우지 못해 참 많이도 눈물이었소. 미안하나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서 주실 분들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팬텀씨가 시즌2에서 나왔던 듀엣곡 미만기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이태리어로 된 곡인데요. 미만기라는 말은 뜻이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당신이 그리워요 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간에 미만기라는 가사가 많이 나오니까 들을 때마다 그리운 연인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번 노래는 한글 가사니까요. 가사 음미하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라는 모든 꽃을
그림자는 길어지고라는 곡입니다. 황태자 루돌프를 죽음이라는 존재가 깨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하지만 나는 힘없이 준비한 마지막 곡인데요. 사중창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 원곡의 헤일로라는 노래인데요. 이거를 팬텀싱어에서 또 사중창으로 편곡한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집에 깨 It's a little bit I'm taking I'll never go
준비한 공연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뒤에 또 다른 팀들이 또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델카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